올해로 개장 3년째를 맞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이 오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. 반짝추위로 꽤 쌀쌀한 주말이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나들이객들이 찾아 육중한 싸움수들의 경기를 즐겼습니다. 도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겨울 휴장 기간 말끔히 세단장을 한 청도 소싸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. 무게 1톤에 가까운 육중한 싸움소의 경기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박수와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.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되면서 승부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. 제가 배팅한 소가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재미삼아 제가 배팅한 소가 이겨야 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날씨도 많이 화사하고 좋고 여기가 이제 많이 상사라도 있다면서 이제 가족이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. 올해부터 냉난방이 되는 관람석이 보강돼 한결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. 날씨가 춥더라고요. 밖에서 보면 많이 추웠을 텐데 안에서 보니까 훨씬 따뜻하고 또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구경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매주 토, 일요일 10경기씩 모두 900경기가 펼쳐집니다.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지난해 30여만 명이 찾아 반응이 좋았던 만큼 개장 3년째인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 소싸움 테마파크에도 소싸움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아 관람객들에게 인기입니다. 오랜 기간 사업권을 둘러싼 이전 투구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청도 소싸움장이 관광객 유입과 수익 창출의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.